14일 이마트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우호적인 환경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14일 종가는 1,000원 오른 137,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는 182,500원, 최저가는 121,500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마트가 우호적인 환경을 맞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분기엔 성수점 매각으로 8천억 원의 일회성 이익이 예상됩니다. 이마트 분기별 매출액은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마트 올해 1분기 매출액이 7조 33억 원, 영업이익이 1,1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마트 최대 주주는 정영진 부회장으로 지분 18.56%를 갖고 있습니다. 이명희 회장의 지분은 10.0%입니다. 이마트는 외국인의 비중이 29.8%, 소액주주 비중이 59%에 달합니다. 지난 한 달간 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8만 2천 주, 외국인이 57만 9천 주를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14만 4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기타 법인은 한 달간 51만 6천 주를 사들였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